저는 칸반과 스크럼을 발표하게 된 UIT 개발실의 성지수입니다. 이거는 예전에 독서 시간에 갔다가 이런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팀장님이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 주제로 하게 되었고요. 목차는 칸반과 스크럼의 차이점, 그리고 공통점, 그리고 결론으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방법론을 이렇게 잘 완벽히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좋은 점, 나쁜 점에 대해서는 잘 발표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빼고, 이번 발표를 통해서 이게 무엇이다라는 것을, 그런 거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차이점입니다. 스크럼은 역할 규정을 한다인데요. 스크럼은 제품 책임자, 그리고 제품을 구현하는 팀, 그리고 스크럼 마스터,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이제 칸반에서는 어떠한 역할도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칸반에 적용하면서 역할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고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크럼과 칸반 모두 필요한 역할이라면 무엇이든지 더 자유롭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크럼은 기간이 고정된 이터레이션을 규정한다인데요. 스크럼은 시간이 고정된 이터레이션에 기반을 둡니다. 이터레이션 길이는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 동안에는 얼마 동안은 동일한 이터레이션 길이를 유지함으로써 동일한 리듬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 아이디어이고요. 시간이 고정된 하나의 주기에 백로그에서 한 이터레이션 동안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작업량을 가져온 후에 그 아이템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터레이션 끝에서는 작동하는 코드를 시연을 하고 이상적으로는 이 코드를 잠재적으로 출시가 가능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후에는 팀들이 한 이터레이션 동안 자신들의 프로세스를 토론해 가면서 개선을 하기 위한 회고를 진행합니다. 이 활동은 이터레이션마다 계속 반복이 되게 되고요. 칸반에서는 시간이 고정된 이터레이션을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계획을 할지, 프로세스를 개선할지, 릴리즈 할지는 자기 마음대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규칙을 통해서 언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WIP 제안 방법인데요. WIP는 워크 인 프로세스의 약자로서 이제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먼저 이제 왼쪽에 있는 스크럼 보드를 보면은 스크럼 보드는 현재 이터레이션 동안 어떤 작업들이 수행되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이터레이션 기간이 2주라면 2주 동안에 이 보드에 있는 아이템 A, B, C, D를 모두 다 완료를 해야 되고요. 이제 두 보드의 동일한 점은 모두 아이템들을 추적해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보통 할 일, 그리고 진행 중, 완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상태를 더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칸반 보드와 스크럼 보드의 차이점은 바로 이제 이 숫자 2라는 건데요. 진행 중이라는 상태에서는 어느 때든 최대 아이템을 두 개만 이제 가져올 수 있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칸반 보드에서는 제가 2라고 이렇게 예시를 줬지만 팀의 경험에 따라서 이 숫자는 조절을 할 수 있고요. 스크럼에서는 이터레이션 자체에 업무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는 암묵적인 제안이 있지만 칸반은 팀이 진행 중인 일열에 한 번에 모든 아이템을 올려놓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럼에서는 이제 한 이터레이션 자체에 저런 업무를 한정 지어뒀지만 이제 칸반 보드처럼 어떤 열에는 두 개만 이렇게
두 아이템만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제약은 없다라는 말이고요. 이처럼 칸반은 이런 작업들을 직접 제안하는 데 반해 스크럼은 간접적으로 제안한다고 합니다. 스크럼은 이터레이션 내에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인데요.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할 일에 C랑 B가 있고 그리고 진행 중에 B의 작업이 있는 보드가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 작업 보드에 E를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스크럼 팀은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우리는 이번 스프린트에 그러니까 이터레이션 안에 A, B, C, D의 작업만 하기로 했다. 그리고 하지만 이제 제품 백로그에 E를 넣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이번 이터레이션 작업에서는 이 아이템 작업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품 책임자가 이 작업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면 다음 이터레이션에 이 아이템을 가져와서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칸반팀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칸반팀은 할 일 칼럼에 일을 자유롭게 추가해주세요. 하지만 이제 그 칼럼이 리밋이 2이므로 그 경우에는 C나 D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행 중에 있는 A랑 B 작업을 둘 중에 하나가 완료되어서 이제 할 일 칼럼에서 C나 D의 작업을 하나 가져올 경우에 이 아이템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보드는 네, 스크럼에서는 이터레이션 단위로 초기화하게 되는데요. 이터레이션 첫날에는 모든 아이템이 할 일 칼럼에 추가하고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터레이션 중간에는 이제 진행 중인 작업도 있고 완료된 작업도 있는데요. 마지막 날에는 이게 이상적인 상황이지만 모든 아이템이 완료 칼럼에 있게 되고 이 이터레이션이 끝나면 이 보드가 완전히 초기화되게 됩니다. 네, 칸반 팀에서는 보드는 일반적인 변함이 없고요. 초기화하고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고 그냥 계속 진행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스크럼 백로그 아이템들은 한 스프린트에 맞아야 한다인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스크럼과 칸반 모두 다 이제 작업들을 작게 쪼개서 개발하는 그런 점진적 개발 기반을 두는데요. 스크럼 팀은 한 이터레이션 내에 완료할 수 있다는 아이템들만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이 너무 크다면 한 이터레이션 주기에 맞지 않다면 이제 작은 조각으로 나누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만약에 아이템이 작게 쪼개질 수 없다면 이터레이션 길이가 더 길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통상 보통 4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칸반팀의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하나 생산하고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이제 소요시간을 최소화하고 흐름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하는데 이게 아이템들을 작게 쪼개도록 유도를 합니다. 하지만 칸반에서는 특정 기간에 맞도록 스크럼처럼 이제 아이템이 충분히 작아야 한다는 규칙은 없고요. 같은 보드에서 한 아이템이 완료하는데 한 달이 넘게 걸리고 다른 아이템들은 하루가 소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스크럼은 추정과 속도를 규정합니다. 스크럼은 하기로 한 각 아이템들을 상대적인 크기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제 매 이터레이션 종료 시점에 이 완료된 아이템 각각의 크기를 합한 것이 속도인데요. 속도는 팀의 역량 지표이고요. 한 이터레이션 동안 얼마나 일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표는 평균 속도가 8인 팀의 예이고요. 이 평균 속도를 알면은 좋은 게 현실적인 출시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고요. 다음번 이터레이션 때 얼마나 작업을 가져와야 될지 그런 걸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칸반팀에서는 추정을 규정하지 않고 있지만
한바팀에서도 스크럼 팀처럼 추정을 하고 속도를 측정을 할 수 있고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소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럼은 우선순위가 부여된 제품 백로그를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그대로 제품 백로그에 있는 아이템들을 우선순위로 정렬을 한 다음에 우선순위에 따라 보드에, 스크럼 보드에 가져와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변경을 할 수도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현재 이터레이션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이터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칸반에서는 이 우선순위를 내릴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변경 사항이 수용 능력이 생기면 그냥 그때 즉시 이제 바로 적용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른 차이점은 스크럼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최대 15분 짧은 미팅을 하는데요. 이 미팅에서는 일이 어떻게 진행 중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그 다음에 오늘 할 작업에 대해 계획을 세우면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하는 건데요. 칸반에서는 이런 스탠드업 미팅을 규정을 하고 있진 않지만 대부분은 실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크럼에서는 번 다운 차트를 규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번 다운 차트는 날마다 현재 이터레이션에 얼마나 많은 일이 남았는지 보여주는데요. Y축 단위는 현재 이터레이션 작업에 사용되는 단위와 동일하고요. 저기서 회색 일직선으로 된 그래프는 이상적인 그래프예요. 이상적으로 저렇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그래프고 파란색은 실제로 한 작업량이고요. 이 번다운 차트의 주 목적은 일정보다 지연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앞서가는지를 가능한 빨리 쉽게 파악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칸반에서는 이런 차트가 명시되어 있지만 차트를 도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공통점입니다. 두 방법론 모두 경험적이라고 하는데요. 스크럼은 한 이터레이션 안에서 해야 할 일의 양을 팀이 선택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모두 다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고요. 칸반은 이제 WIP를 제한을 해야 된다고 아까 말했었는데 이걸 얼마로 제한을 해야 될지 이것 또한 경험을 해봐야 해서 해본 다음에 제한을 해야 되고요. 이 프로세스 모두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나서 변경을 해보면서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합니다. 두 프로세스 방법론 모두 린하고 에자일하다고 하네요. 린이랑 에자일은 잘 모르지만 원칙과 가치에 잘 부합한다고 하는데요. 스크럼과 칸반은 모두 당김 스케줄링 방식입니다. 이는 린의 원칙인 JIT 재고 방식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이 말은 언제 얼마나 많은 양의 작업을 할지 팀이 정한다는 거고요. 외부에서 일을 이렇게 떠넘겨 받기보다는 팀이 그 일을 할 수 있을 준비가 되었을 때 일을 당겨와서 진행을 한다는 거고요. 스크럼은 지속적이며 경험주의적 프로세스 최적화의 스크럼이 아니라 두 프로세스다 지속적이며 경험주의적 프로세스 최적화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는 린의 원칙인 카이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따르기보다는 변화에 대응할 것을 강조를 하고요. 이는 에자일 선언의 가치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바로 결론인데요. 스크럼과 칸반 등 여러 가지 프로세스 개발 방법론들은 비판이 아닌 이해를 통해 도구를 비교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숟가락과 젓가락의 예를 들면은 밥 먹을 때 어떤 것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고 국을 먹을 때는 이제 숟가락이 좋고 젓가락 반찬을 먹을 때는 젓가락이 좋은 것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두 프로세스를 비판하지 않고 이해를 통해 도구를 비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완전한 도구도 완벽한 도구도 없습니다. 다른 도구들과 마찬가지로 스크럼과 칸반 역시 완벽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고요. 이 두 프로세스를 사용한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올바른 도구 사용은 성공을 도와주긴 하지만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 가지 도구에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필요한 만큼 이것저것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도와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